안녕하세요.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시나요? 예. 저희 나라 오셨습니까? 라오스에 원래 계시는 거예요? 예. 근데 입시를 하시는 거 아니었어요? 예? 여기 동생이 한국에서 왔어요. 아, 그래서 숙소 잡아주신 거예요? 태국에서, 방콕에서 운전해서 왔어요, 제가. 여기 살고 있는데, 동생 태우고 수환 잡고서 온 거예요. 여기 나가. 좋으시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고요. 좋으시겠습니다. 일단 멀리서 보셔가지고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너무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층에 있어요? 저희 3층에 있습니다. 사바이디. 곱자이라이라이. 데이 웨이팅. 아이고, 저번에 경찰한테 걸리는 바람에 그 경찰 분께서 저 면허증을 압수했어요. 그래서 면허증 때문에 지금 휴일이라서 경찰서가 안 열거든요. 그래서 휴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돼서 여기 하루도 머물기로 했습니다. 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뭐 아무것도 안 하긴 좀 그래가지고 저번에 가려고 하던 북한 식당 오늘 가기로 했어요. 저번에 멘탈이 조금 나가가지고 그냥 안 갈까 싶었는데 한국스러운 음식도 좀 먹고 싶기도 하고 가고 싶은 곳이 북한 식당밖에 없네요. 북한 식당. 가고 싶어? 너무 위험해. 들어가. 입만 벌리면. 아한 까울리 누아 티나이카 유나이카 하나 까울리 마 까울리 누아 오 까불리 아 고구마카 곱자이라이라이 이렇게 좋은 호텔에 있는 북한 식당인가 사바이디 이 라오스가 전기가 많이 없나 샹들리에 이쁜데 불을 꺼놨네 아무래도 이제 라오스랑 북한이랑 좀 친하다고 들었거든요. 체제도 일단 같고 옛날에 그 북한 식당에 단체로 이제 탈북하신 분들 그 사건이 났을 때 대사관에 공지가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라오스 북한 식당 당분간 가지 말길 좀 자제하길 그냥 납치될 수 있다고 약간 보복성으로 그 뉴스 보고 But they didn't write me out anything. 아, 진짜? 아, 좀 무섭긴 하네요. 긴장되네, 약간. 한국 음식처럼 보이는 곳이 안 보여. 여긴가? 아닌데? 커피숍인가? 일본 일식집인데, 일식집? 설마 중국 식당처럼 해서 북한 식당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입구를 다 개방하고 있는데 여기는 좀 닫혀 있고 앞에 메뉴판 같은 거 전혀 없고 음악 소리 같은 거 다 안 들리고 코리아? 노, 차이나
맞네 맞네 북한 식당 맞아 북한 식당 맞아. 지금 식당 하나요? 네? 아 아니요 지금 북한 식당 왔는데. 아 여기 아 북 일본 식당이 북한 식당이에요? 이랑 하고 이렇게 요리랑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방이 있습니다. 일단 호기심이 있으시면 보시겠습니다. 아니요. 들러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납치될 수 있다고. 들러보시겠어요? 화면하고요. 같이. 잠깐만 우리 동물이 지금 훈련하는 중이라서. 예예예. 예, 예. 이쪽으로 하십시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지금 하는 거예요? 네? 지금 하는 거예요? 아 여기는 공연 연습한다고 하고 여기는 밥 먹는 간단하게. 일반 손님들 와서셨어요. 여기 단체 손님들 아마. 아니 일반 손님들 생일이야. 아 근데 공연을 위한 거죠? 네 공연도 있고 겨울도 여느 때 간단하게 주시는 건데 이렇게 좀 푸면 손님들이 좀 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서 식사를 드시겠다는 분들한테는 고기를 제공해주고. 아. 네, 그래도 뭐 여기서 하시겠다는 분들은 이렇습니다. 손님들의 마음이니까. 아. 이 겨우 여기서 공연을 시작하는데 공연은 항상 7시부터 시작합니다. 아. 그리고 옆쪽으로 들어가면 장이 있습니다. 방도 한번 봐도 될까요? 네. 좋아라. 술. 노스 코리아. 공연 연습하는가 봐요? 네. 아. 이렇게. 와. 아, 이게 화장실도 있고. 네. 아 여기도 공연을 하나 보네요? 세 개 방이 다 똑같은데 여기 한 개 방에만 음향 설비가 없고 나머지 두 개 방에는 음향 설비가 다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식사하다가 노래도 부를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에서 공연도 해주고 아 연주도 해주시고 네. 노래 부를 수 있게 좀 비싸겠어요 그러면 이런 방을 빌리는데 아 방을 빌리는 값은 없고 따로 네. 네 그냥 손님들이 방에 들어오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섭외할 수 있는 그런 제한이 좀 있습니다. 아 얼마 이상 먹어야 되는 네, 약간 네. 아 여기 네. 우리 평양에서 가지고 나온 술들도 있고 상품들도 있고 아 인삼주 네 불죽술들도 오가피 산삼주도 있네요? 네 진짜 산삼입니까? 가짜 산삼이겠어요. 어? 그래요? 주 한 세트에 150달러 아 150달러 네. 카드 됩니까 혹시? 네 카드 됩니다. 아 그래요? 근데 달러 카드는 안 되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페이가 되고 그다음에 라오스도 카드가 되고 시티 카드 이런 건 안 되나요? 일단 여행 오신 거지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네. 저녁에 한번 와서 보시지 않겠습니까? 식사도 간단하게 해줄게요. 공연도 경험해 보시고. 예 공연. 어디 묵으십니까? 아 여기 근처에 묵고 있습니다. 뭐 없으시면 예. 예, 일단은 여기서 간단하게 일단 식사를 먼저 네. 해도 될까요? 네. 예. 위치. 예. 이야, 일식당, 외식당. 예, 호텔이 사람이. 예. 세 분이십니다.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떠있다. 여기 일식집 아닌가? 여기는? 일식 아마. 일식집이요.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저도 그래서 못 찾았어요. 처음에. 여기가 북한 식당이라길래. 없는데. 여기는 그럼 어떻게 오신 거예요? 여기 학술 때문에 좀 오기서. 아, 여행 오신 게 아니고? 네. 아, 프로페서. 아, 유튜버세요? 예. 유튜브 안 보십니까? 봐요. 그래서 아저씨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저씨. 그게 어떤 의미냐면 아저씨. 이거 요즘 젊은 친구들이 보통 아저씨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아저씨. 네. 그럼 대동강 매주 언제 들어온 건가요?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라 사이에 국경이 풀려버리면 물류가 지금 안 돼서 네.
혹시 그 맥주가 대동강 맥주 못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미국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은 목나 뭐? 말씀의 뜻은 그러니까 미국에도 미국애들이 이렇게 중국을 때 많이 저걸 했잖아요. 제재 말입니다. 예, 제재를 많이 했잖아요. 이거 주는 거는 딱 중국 스타일이다. 중국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런 걸 먹어 중국 스타일이라고 하시나요? 술을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당연히 배우고. 그쪽에서? 네. 이 국수도 전문가가 아니면 만들 수 없습니다. 북한에 사시죠? 평양에 삽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고적으로 북한 김치 되게 시원한 쪽이에요. 아, 그러니까 물김치 느낌 나네요. 시원하죠. 다른 different style. I think you don't like it. Okay. So I don't try it. 이게 북한 전통 김치입니까? 네. 맛있는 딱 맛있는 정도의 김치. 이게 북한 사람들이 먹었을 때 아우 맛있다 하는 김치의 그런 맛이 없다는 김치도 있습니까? 아니 좀 그 있긴 있어요. 네. 저는 아직 저기서 맛이 없는 김치를 먹어보지 못했어요. 아 그래요? 네. 맛있어요? 괜찮을 맞이 입맛 맞을 거예요 아마. 아~ 싶으면 영상 찍어도 돼요? 네. 어? 저녁에? 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아 7시에 공연을 시작하니까 한 6시 늦어서 6시 반까지는 오셔야지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뚜둥카 사바이디 사바이디 지금 북한 식당 가시는 거 하죠? 저 늦게 죄송합니다. 늦게 와.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혹시 저희 기다리다가 가시는 거 아닙니까? 거기 있나 보고 온 건데. 아 그래. 없으면 없어 없길래 그냥 알겠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너무 귀여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네. 와우. 네. 예. 요즘에 저기 평양에서 제일 핫한 음식, 제일 맛있는 음식이에요. 평양에서 제일 인기 있는 음식. 냉면 빼고. 소갈비찜은 기본 메뉴로 캔장하고 일단 시켰는데. 우리. 캐럿 메뉴에서.
아 그래요? 비싼 거 아닌가요? 제가 돈이 없어서. 아 그래요? 아 그 정도면 예. 태국이 제일 싸요. 근데 여기는 너무 비싸. 도로들 꼭 비슷한데 expensive. 타일랜드 cheaper. 메리 푸. 감자기야. 남한 친구 있습니까? 남한 친구. 남조선 친구. 동생이 많습니다. 동생들이 모두 다 잘생긴 동생들이. 아 잘생긴 동생. 잘생겼다고요. 오. 미안하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 나이? 네. 몇 살 같이 됩니까? 그 친구가 되겠는지 동생이 되겠는지 좀 궁금할 것 같은데. 몇 살처럼 보세요? 29? 아닙니까? 아, 저 84년생입니다. 84년생이면 38? 네네네. 아하! 그러면 나중에 저희가 이제 뭐 개방해가지고 네. 여행도 할 수 있게 이렇게 되면 네. 어떻게 찾으면 되나요? 친구니까. 아, 오케이. 브론지안 이동호관에 들어와가지고 북한 전화번호 같은 거 주면 안 되죠? 어차피 전화는 못할 겁니다. 어? 왜요? 전화 북한에서 전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국제가 안 됩니다. 어, 아니 나중에 여행 가가지고 아, 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북한 가서 연락해도 되나요? 하여튼 진짜 줄 수 있으면 진짜 네. 뭐 저녁 드셨는데 먹으러 가니까 가짜 주시면 안 되고 North Korea. It's the same like one number. 이거 지역번호까지 있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거예요. 절대 왜 안 돼요? 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향입니다. 미향. 네. 꼭 진짜 나중에 그렇게 통일되거나 하면 기차 타고 가가지고 미향 씨 제가 좋아하시는 거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음식. 우리 저분이 오셨는데 그냥 제가 사드려야지. 교수님 같이 한번. 꼭 같이 오세요 교수님도.